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2022년 9월 학력평가 고1 친구들을 위해서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번 들어갈게요. 이차함수 y는 2분의 1 x-k의 제곱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점 a, b에서 만난다. 자, 이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 2분의 1 곱하기 x-k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는요, 일단 대칭축이 x가 k이고, 꼭지점이 k,0인, 요런 이차함수고, 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때, 자, 두점 a와 b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두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 자, 얘들아, 우리 k,0이라고 하는 이 점은 일단 무조건 x축 위에 있겠죠? y 좌표가 0이니까. 그러면 아까 그두 교점 a,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요렇게. 됐지?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봤을 때, 자, 이 C부터 D까지라고 하는 두점 사이 거리가 6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내가 이 A라고 하는 교점을 X가 알파일 때라고 두고, B라고 하는 교점을 X가 베타일 때라고 한다면요, C점의 좌표는 알파, 0일 거고, D점의 좌표는 당연히 베타, 0이겠죠. 맞아.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길이,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라고 하는 거지. 더큰 교점의 x좌표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2차 함수식 2분의 1 x-k의 제곱과 1차 함수식 x가 같다라고 둔이 방정식의 두 근이 x가 알파와 베타가 되겠지. 맞아?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양변에 1을 곱해서요, 좌변을 x-k의 제곱, 우변을 2x로 만들고, 우변 0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서 전개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은 0이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k? 여기 앞에 2가 붙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k 플러스 1.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k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베타는 6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요 베타 대신에 6 플러스 알파. 요 베타 대신에 6 플러스 알파. 넣을 수 있죠? 맞아? 그럼 봐봐. 6 플러스 알파에 알파를 더하면 2알파 플러스 6이 2 곱하기 k 플러스 1하고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알파 곱하기 6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6 알파가 k 제곱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우리 여기에 있는 식에서 양변 2로 나눠서 k 플러스 1 좌변이 알파 플러스 3과 같다라고 두고요. 자, 내가 어차피 궁금한 건 결국 상수 k의 값이니까 알파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이게 k-2와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이거를 k제곱은 하고 놓여있는 좌변의 알파 자리에 넣어서 k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 그래서 우리는 k값이 궁금한 거니까 k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럼 집어넣을게. k-2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k-2. 는 k 제곱이다. 자, 좌변 전개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맞죠? 그리고 6k 마이너스 12가 우변 k 제곱하고 같다. 네, k 제곱이 동일하게 양변에 존재하니까 없앨게요. 그러면 좌변이 2k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인데요. 마이너스 8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요. 2k가 8이다 해서 k는 몇이다? 약분해주면 4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우리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두 점 C와 D가 각각 X축과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 이때 AD 선분 더하기 CD 선분 더하기 BC 선분을 다 더한 값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움직이지 않는 점은요. 점 B. 자, 이게 어디야? 얘가 마이너스 3,1. 그리고 또 점 A. 여기가 어디야? A가 2,3. 그리고 없네. 그치? 움직이지 않는 점은 A와 B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C라는 점과 D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인데 C가 움직이는 직선 위는 X축이에요. X축 위에 C가 어디에 있던 크게 상관없는 거야. 자, 그리고 D가 움직이는 점은 어디예요? D가 움직이는 점은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입니다. 그럼 요 위에 아무데나 D가 있어도 크게 상관없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을 때 고정된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이 있을 때 이 움직이는 점은 이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어디 위에 있던 크게 상관없죠. 그럼 그때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고정된 점을요. 움직이는 점이 존재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잘 봐. B라는 점을 있잖아. 내가 C가 움직이는 직선 X축 위에 대해서 대칭을 해. 그러면 B'가 여기 찍히지.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B부터 C까지 거리나 어차피 B'부터 C까지 거리나 당연히 똑같겠죠? 됐지? 자, 그리고 C부터 D까지 근데 D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A라는 점은 D까지 거리가 A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가지고 A'를 찍고 이게 D까지 거리나 요렇게 요렇게 또 똑같겠죠. 맞아? D라는 점이 또 Y는 X 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Y는 X 위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A라는 점을 대칭이동한 거야. 그럼 얘가 이제 3,2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A'부터 D까지나 A부터 D까지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B'부터 A'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무조건 뭘 지나요? X축도 지나고 Y는 X도 지나요. 그지? 그러면 C가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D가 Y는 X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B'부터 A'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일직선 위에 C와 D가 동시에 존재할 때가 당연히 이 거리의 합이 가장 짧겠죠. 맞아.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3, 2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각각 AD, CD, BC 합의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자, X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6제곱, Y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3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시면요. 얘는 루트 45니까 3루트 5다. 네, 이렇게 바로 4번 구해주시면 돼요.